유산슬부터 미스트롯까지 방향으로 트로트 전성시대인데요. 오늘은 정읍의 트롯 공주 방서희 양을 만나러 가보시죠. 정읍에서는 이미 스타라는 트롯 공주 서희 양, 그녀의 집을 먼저 소문했습니다. 여긴가 봐요. 마이크를 잡은 손은 앳된 외모의 초등학생인데요. 구성진 소리가 제대로 찾은 것 같죠? 밖에서부터 노래가 쫙 들리는데 아니 저는 무슨 CD 튼 줄 알았어요, CD. 안녕하세요, 트롯공주 방서희입니다. 언니 지금 몇 살인데 트로트를 이렇게 잘해요? 3살 때부터 기저귀를 차고 노래를 불러서요. 노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트로트 한번 배워볼까? 어? 네, 언니 노래 실력을 한번 봐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서희 양은 올해로 11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지은 리포터의 노래 실력이 서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제 평가는요? 너무 끼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냉정하네요. 끼를 부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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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 저 트로트 쉽게만 봤거든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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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하세요. 코로 하지 말고.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언니 근데 제가 지금 목에도 걸고 있지만 메달이 두 개에다가 뒤에 무슨 상이 엄청 많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노래 자랑이 있다 하면은 그걸 보고 신청해 주라고. 전국 노래 자랑과 전국 어린이 트롯 대회 등 대회에 나갔다 하면 수상을 한 서희 양. 처음 노래를 가르친 계기가 있는데 애기 딸 가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한 상태였었는데 집사람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8번째 이제 그 인공수정 시험관 포함해서 8번째 서희를 갖게 됐어요. 부모님은 어렵게 얻은 딸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서희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트로트 뭐 노래 나오는 거 TV 아니면은 그 CD 같은 거 틀고 그러면은 오히려 얌전하더라고요. 트로트를 들으면요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부모님 두 분 역시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서희의 노래 실력이 혹시 부모님을 닮은 건 아닐까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서희 이제 엄마 아빠 노래 부르는 거 들었잖아. 그래서 넌 너의 노래 실력은 누굴 닮은 것 같아? 아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서희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는 얘기네? 야. 얼굴만. 얼굴만? 얼굴이라도 닮아서 고마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날은 서희의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날. 최근엔 각종 행사장에서 초대 가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찾는 곳입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미용실 원장님? 네. 서희의 전속 아티스트입니다. 서희답게 예쁘게 하고 있어요. 이모가 계속 화장을 이쁘게 해줘요. 무대에 설 일이 많아지자 마을 미용실 원장님께서 의상과 화장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네요. 이제 진이 됐어. 미스트로 진 됐어. 그럼 수상 소감 준비됐어? 네. 바쁜데도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선물을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노래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게 단장을 마치고 원장님께 바치는 감사의 공연. 깜찍하죠. 이쁘고 노래 잘하고. 가수로 데뷔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이렇게 서희가 원장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들어보니 소감이 어떠세요? 말이 필요 없죠. 서희가 그 훌륭한 가수가 될 때까지 지원 계속 하시는 건가요? 쭉 약속하겠습니다. 서희 화이팅! 자 이제 공연장으로 출발!
김제에서 펼쳐지는 재능 기부 콘서트라는데요. 서희 알아보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서희도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릅니다. 덕방아 같이 따라녀. 덕방아 따. 봉동의 봉동의 인기. 봉동 아니에요. 봉동. 알았죠 알았죠. 아저씨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옹동.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희 양 노래하면 이게 어른들의 이 마음을 녹여버려. 해주세요. 서희가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도 만났습니다. 저의 화끈하게 신나게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서희는 대성할 것 같아요. 파이팅! 자, 이제 공연의 막이 올랐는데요. 10여 명의 트로트 가수 공연과 함께 김제 시민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서희도 무대 뒤에서 준비가 한창. 엄마의 중앙에 안 돼서 예, 알지? 엄마 중앙에 엄마 보고 있어. 준비 다 됐어? 긴장되지 않아? 안 떨려요. 진짜? 난 지금 이 무대 뒤에 있는데도 떨리는데?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관객이 많은 무대가 더 좋다는 서희인데요. 오늘 잘할 수 있겠죠? 트로트 신동 방수희 양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입장하면서도 긴장하지 않고 일단 큰 절로 무대 매너까지 뽐내네요. 첫 곡은 가수 송가인 씨가 부르면서 화제가 된 단장의 미아리 고개.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들 마음 사로잡는 데는 일단 성공. 아직 어린 서희가 걱정도 되지만 부모님은 무대에 있을 때 행복한 서희를 가장 크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관중들 반응도 너무 좋고 너무 오늘 공연 만족하고 있어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신하고 노래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오늘 무대 최고였어. 진짜 무대가 제 놀이터입니다. TV와 CD로 보고 듣던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것도 서희에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1살 트롯 공주 방서희. 트로트를 향한 열정만큼은 여느 프로 가수 못지않게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트로트와 함께하는 서희 양의 일상이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